그다음 추가 질의하신 네, 노정면 의원님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조성훈 처장님. 예. 그 수도권 방송하는 지상파 라디오 경인 방송하시죠? 예, 예. 네, 2021년 8월에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예. 네, 그들이 그 경인 방송을 인수할 때 방통위를 기망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모른다 정도만. 네. 모르세요? 아시죠? 예, 그 PPT 보시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인수할 때 그들이 제출했던 그 지분 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밀 계약서, 이면 계약서가 저렇게 추가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고요. 저 내용은 교체해 주세요. 방통위에 보고돼 있는 지분 중에서 대주주들, 최대주주, 2대주주가 특정인 권혁철에게, 당시 대표에게 넘긴다라는, 지분의 일부를 넘긴다라는 비밀 계약서였어요. 그걸 2023년 작년 12월에 방통위에도 제보가 들어갔고 해당 계약서까지 다 입수해 놓은 상태죠?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올해 1월에 제허가를 내줬어요? 제허가 내줬죠? 경영방송 제허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1월에, 예. 네, 예. 관련 질의를 경인방송 관계자들 그 증인 추가로 채택 추진해서 종합감사 때 세세히 여쭤볼 겁니다. 답변 준비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예, 이진숙 위원장님. 네. 바른 언론인 모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 해체됐습니다. 네, 그 언제 관두셨습니까? 거의 그거 자체는 모임이 제대로 언제 해체되셨냐고요. 질문을 단답으로 답을 구하면 단답을 하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위원장님께 다시 기억이 나지 요청하세요.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네. 우리 법규정 좀 봅시다. 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같은 단체 그 2년 이내 있으면은 사적 이해관계 해당되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님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인가 이 부분 따지고 있는 것도 아시고요. 네. 예. 문제의 그 공원년이라는 단체는 2022년 6월에 설립됐어요. 예. 출범했어요. 그때 바른 언론인 모임 대표로 함께 했어요. 예. 거기까지 맞죠? 예. 그 다음에 언제 사퇴했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거의 7월 31일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8월 1일에 1일자로 임명했고 7월 31일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7월 31일 이후에도 그 공원년의 직을 유지했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거의 직후에 저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 2022년 7월 31일 그 이후에는 언론인 그 언론단체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까?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PPT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추천으로 됐었기 때문에 2023년 지난해 7월호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원년 자유언론 포럼 등이 생겼고 저도 일부 조직에 소속돼 있다고 답하셨어요. 이건 거짓말하신 거예요? 소속돼 있었기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예. 네, 여기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 분명히 거짓말하셨어요. 2022년 7월 31일 이후 언론단체 활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공원년 등과 같은 언론단체 활동 소속돼 있다고 답했어요. 아니 국민 이상입니다. 공정 언론 국민연대 자유 언론 포럼 예, 등이 생겼고 의원님, 라는 것이 그 두 개 단체에 제가 멈추세요. 소속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멈추세요. 예, 멈추시라고. 예, 김경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그냥 허지 상태로 이 얘기도 해야겠어요. 불출석 사유서 그거 누가 작성했어요? 기사의 난격과 꼭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있었다고 했죠? 예,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네? 같은 사람이에요? 비서실 통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화 따질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도 기억날 거예요. 회의하는 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사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지휘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빵을 사드리는데 그거 몇 분이나 된다고 그것까지 법하러 사냐고. 이겁니다. 고위관리자의 품격. 네? 직원이 선의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 지금 탄핵도 중이고 직무정리 상태이니 내가 할게. 뭐 고생스럽게 은퇴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답해야 맞는 거예요. 자, 김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김경훈 사장님.